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하나가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겁니다. FOMC가 끝나서 이제 한숨 돌렸는데 걱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미중 패권, 특별히 내년에 또 미국 대선, 내년에 뭐 선거가 굉장히 많은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특별히 모셨는데요.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중국과 미국 간의 상황들 좀 긴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맞습니다. 11월에 이제 APEC에서 오랜만에 네,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개선이 된 듯 아닌 듯 뭐 현재 그 G2 미중 간의 패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시장에 있는 여러 그러니까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라.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쓰시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는 디커플링할 영역이 있고 디리스킹할 영역이 있다. 지난번 미국 정상회담은 제가 그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전략적 적과에 동침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단어로 좀 설명을 드린다. 미국은 좀 이제 이 글린 궁핍화 정책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첨단 산업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뭐 기후 변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국 경기 회복과 경제 안보 패권을 유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12월 바로 얼마 안 됐죠. 그때 미국이 재정부가 지금 중국 자본 지분이 25%가 넘는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보증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려국 관련된 세무사항이 나왔죠. 네, 기사님 예. 우리 IRA 관련해 보는데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글린 궁핍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디커플링한 분야입니다. 그럼 중국은 거기에 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맞서서 자원민족주의를 가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연 광물 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자국의 이익을 최대 올리고 뭐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개도국과 후진국의 목소리를 내가 내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글린 궁핍화 정책과 중국의 이런 자원민족주의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이 이제 슈퍼 선거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내년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를 된다 했을 때 지금 공화당 쪽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다 더 좀 강력한 방법이 들어오고 충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는 미중 관계와 또 결이 다른 것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네. 좀 모니터링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화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로열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전처럼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이전보단 더 강하게. 그러니까요. 네, 묶고 네. 더블로 간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반도체 규제라든지요 이런 게 네.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네.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군요. 역시나 네. 저에게 잘 모르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내용들이 세계 무역기구 최혜국 대우를 박탈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나온 건지 자 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대중 정책 종합 보고서라는 형태로 네.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하원 밑에 있는 중국 특별위원회라 미중 예,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경제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관세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건데요. 두 번째가 지금 미국의 자본 기술 이게 이제 흘러가지 않도록 무조건 차단해야 된다. 세 번째가 선도 기술 투자 동맹 협력을 강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번에 그러면 또 이렇게 왜 나왔느냐? 이번에 보시면 이제 더 압박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내용이 종합 보고서지 않습니까? 한 130개 달하는 이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중국을 더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도 더 뭐 감독 관리를 다 해야 되고. 미국의 기술 자본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그것은 여러 가지 구멍이 많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까지도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세 부분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방점을 찍어 설명하면 드리면 사실 이거는 이번에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달에도 공화당 그 상원에서요. 그러니까 대중국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PNTR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보통 이제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하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주는데 중국한테는 2000년도부터 줬다는 거죠. 이거 빨리 중국 주는 거 끊어라. 폐지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마라. 중국 이거 해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370만 개가 줄어들었고 다시 찾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보이 지금 바이든에서 하는 것 보면 지금 디리스킹.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좀 막으려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미리 이제 차단하고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를 딱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많군요. 그 물론 이제 첨단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이 아닌 분야에서는 네, 미국도 중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싼 원료가 들어온다든지요, 그죠? 그런 쪽에서는 일부 사실은 좀 중국과 타협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좀 있다면서요. 이번에 네. 미국 APEC 미중 정상회담 네. 핵심이 이제 그 부분이심 그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리스킹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내년 1분기, 2분기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지만 내년 11월 대선으로 연결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야지만 중국도 미국도 물가를 안정을 잡을 수가 있고 중국도 수출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라는 그 이번에 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옐런 재무장관도 그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계속 이제 인플레 진정을 미국 내 인진정을 위해서는 결국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견제한 측면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특별위원회가 이런 식의 미리 사전 방어를 하죠. 이게 사실 보면 바로 이게 발표되자마자 미국 소매산업협회에서 바로 지금 또 성명을 냈죠.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물가 올라간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 보시면 여전히 지금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거의 중국산 제품이 68% 70% 훨씬 넘어갑니다.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유통해서 시인이나 뭐 테무 지금 이런 유통 부분에서도 제일 다운을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지만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 관세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위에서 했던 종합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되는 부분에서는 이미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지난번 그 APEC에서 이제 하기 전에 정밀자 캐시했잖아요. 네, 적과의 네. 동침이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일단 군사적인 뭐 긴장 안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후에 좀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군사 부분인데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지금 적극적입니다. 빨리 하자. 그래서 빨리 중국의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거든. 예. 지금 리상권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좀 지정을 해달라. 지금 빨리 군사관 개선을 위해서 빨리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미국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우리가 이 대만 총통 선거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대만 해협의 위협을 좀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군사 행동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군함이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만 헬기 조종사 가지고 헬기 몰고 기순하라 그랬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있나 보네.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야 이거 아치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복원이 소통이 될 것이다. 근데 중국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또 내부에 또 이 정치적인 또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제 해결된다라면 미중 관계 이 군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중동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나라가 뭐 그쪽에서까지 군사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합의를 하고 싶어 할 거고. 내년에 가장 중요한 선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는 1월, 한국의 총선은 4월, 미국의 대선은 11월입니다. 그죠? 인도도 있죠. 뭐 많다면서요. 네, 멕시코 뭐. 그 전 세계 한 40개국 네. 넘을 거라고 투표하는 사람이 42억 명이 전 세계의 절반이 뭐 투표소로 간다 네. 그러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대만 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대중 관계라든지 미중 관계 미칠 영향은요. 이 지금 1월 13일입니다. 이게 대중 대미가를 떠나서 우리 네. 한반도 이슈와도 관계가 되고 우리와도 매우 밀접한 게 바로 지금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미중 간 대리전이죠. 지금 뭐 친중 성향인
우리가 지금 보시는 국민당과 친미인 민진당이 지금 붙고 있는데 지금 좀 선거 지금 좀 분위기를 지금 좀 보면 지금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민진당 그러니까 네네. 친미죠. 그쵸. 반중하고 네. 있는 이제 네. 민진당. 지금 이제 새 후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집권당이 민진당이죠. 친미 반중하는데 이 라이칭더가 있고 그다음 국민당이 있는데 이 지금 최근에 있는 이 지지율을 보면 조사한 걸 보면 최근 자료를 보면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2.6% 정도 거의 뭐 차이로 지금 붙고 있는데 이게 점점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일주일 전에 했던 여론조사하고 보다 더 좀 축소가 돼 있죠. 지금 이제 민중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립 그러니까 나는 친미도 싫고 진중도 싫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 하는 게 지금 민중당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좀 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민당이랑 지난번에 뭐 후보 단일화 뭐 한다 그랬다가 또 아니라 안 됐죠. 그랬다가 안 됐죠. 그때는 이제 그 민중당인 커원조 후보가 그것도 비슷하게 국민당 왔는데 지금 이제 격차가 많이 네. 됐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합의한 그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민중당 자체가 그때는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의석을 잃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있고요. 스스로 육해 공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자꾸 고조시키면서 분위기를 자꾸 이제 이제 국민당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미국은 자꾸 이제 그런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관건이 지금 또 뭐 이제 젊은 이 유권자들인데 특히 지금 대만도 지금 분단된 곳이다 보니까 이제 의무 복무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 4개월인데 다시 1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군 복무를 대만에 4개월 한다고요? 근무를? 예, 군 복무 기간이. 4개월이면 할 만하네요. 뭐. 그래서 이제 1년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젊은 유권자는 예.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물려 있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만 총통 선거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여기에 따라 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네. 대만 전쟁 시나리오도 참 많이 했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이 너무 접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지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예전에 홍콩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또 분위기가 확 민진당으로 가겠죠. 홍콩 같은 사태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 노란 손수건이라 해가지고 홍콩 이슈가 터지면 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친미 쪽인 민진당으로 간다는 네, 예. 그런 사태를 안 벌어지게 하고 중국은 계속 관리를 하겠죠. 중국 전문가인 박승찬 교수님은 이제 대만 선거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계시고요. 근데 뭐 저희 같이 그런 지역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미국 선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흐름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떻게 되며 미중 관계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사실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미국 선거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만만치 않죠. 지금 트럼프 공화당 내에서 젊은 후보가 나오긴 한데 지금 트럼프에는 너무나 격차가 크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합의했을 때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바이든이 이제 리턴 매치가 리턴 매치의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은 내년 1, 2분기의 경제 지표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대만 이슈 이런 것들의 이슈에서 그다음에 지금 중동 사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바이든이 자꾸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대로 간다면 트럼프가 혹은 뭐 제가 아까 말씀 뭐 공화당이 됐지만 결국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매우 좀 복잡해진다. 제가 아까 묻고 또 불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바이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구멍이 틈새가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오면 트럼프가 했던 방식도 있지만 바이든이 했던 좋은 방법들을 또 그대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기 때문에 묻고 또 불러간다.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나 한국의 방향성 경제 안보 등 입장에서 문제가 커집니다. 바로 만약에 당선되면 다음 날 바로 IPF라고 하는 것을 탈퇴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지경학적인 이슈가 변화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정말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먹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있다. 이게 어떠한 비바람을 끌고 올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예. 경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지 않나요? 네. 내년 그 경제에 대한 그림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경제공작회의는 12월 13일 날 지냈습니다. 네네, 네, 끝났습니다. 12월 13일 했고 중앙경제공작회의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러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핵심만 하나 잡아드리고 내년도 중국 경제 3대 관전 포인트
좋습니다. 잡아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네. 나왔던 것 중에서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선립후파라는 말이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문구를 보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안에 내부를 좀 다 이제 세워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그, 느낌이에요. 예, 안정 속에 네. 성장하는 건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한다. 요런 이제 문구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립후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일단 경제성장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 지방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인정을 한국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자막에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9대 중점 사항입니다. 핵심 보시면 뭐 대외개방 확대하겠다 뭐 그죠? 뭐 리스크 방지하겠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부채죠. 내수 수요 이런, 살린다. 균형 네. 발전한다. 예. 내수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2024년도 이것도 다음에 초에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집중 좀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2023년 중국 경제 3대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신뢰 지수가 회복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소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부동산도 안 팔리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가 민영 경제가 도대체 회복될 것이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중국 올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민영 기업 수가 약 한 5천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기업 수에서 한 92.3%입니다.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청년 실업률은 시진핑 리더십의 바로 밑이다. 이런 권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번에도 지금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이제 금융공작회의하기 전에 인민은행을 방문했었습니다. 맞아요. 왜 네. 갔느냐라는 것들이죠.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빠져나가는 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가 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라는 것들입니다. 좀 나오는데 예,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채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걷든가 아니면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돈을 더 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의 해결을 지금 하는 측면으로 갈 것이고 유동성을 뭐 저는 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 축소세로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고 경기 부양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만 이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다뤄주시길 기대하고요. 2024년 슈퍼선거에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